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국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던 원전 반대 그룹이 새로운 트위터 계정으로 국방부 문서와 원전 자료들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원전 반대 그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원전 반대 비그룹의 경고문에서 한수원이 정보보호의 날 공개된 자료들이 일반 문서 수준이라며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한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원전 반대 그룹이 입수한 35만여 건이 일반 문서 수준이고 한국의 원전 핵심 기술들은 전부 유출돼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만일 자신들이 입수한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요구하는 값으로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원전 반대그룹은 이런 내용의 경고문과 함께 원전 문서로 보이는 파일 23개와 국방부 문서로 추정되는 상황 일지 등 파일 10개를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